슈퍼챗 도네? 도네 쏠게요, 도네. 도네가 뭐야? 슈퍼챗. 도네이션. 후원님. 그걸 도네라 그래, 그죠? 네. 나 MK 직원 인데 이렇게 해줬다. 되게. 오늘 뭐 어떤 거 하세요, 선생님? 미분을 알고 싶다 그랬는데 미분. 근데 그걸 알려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 이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극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. 함수의 극한. 함수의 극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줘야 해. 아, 함수의 극한 설명이 좀 그렇다.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0분의 0꼴 푸는 방법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. 0분의 0꼴까지 딱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작년 수능의 3점짜리 문제를 우리 침착님께서 푸실 수 있도록 이걸 풀려면 미분법 설명해야겠다. 3점짜리는 2점짜리구나. 2점짜리. 그냥 오늘의 침착맨의 미션은 이 문제를 푸는 거야. 오. 오, 안녕하세요. 차소리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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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. 와. 네. 아니, 또 시간을 또 4시간이나 내주셔가지고. 예. 아유, 뭐 해야죠. 수학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무조건 가세요. 근데 제가 완전 기초가 없어요. 예. 3시간, 4시간 내에 될까 싶은데. 괜찮을 거예요. 오늘은 그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미분에 관련된 이제 가장 쉬운 문제는 예, 그 딱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기울기 개념도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극한도 알아야 되고 미분 계수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법까지 알아야 해요. 다음 수준까지. 그래서 양이 엄청 길긴 해요. 근데 잘 하실 거예요. 그때 거기서 설명했을 때 혼자만 이해하셨던 내가 기억이 나서. 아니 근데 그걸 네. 너무 고평가를 하시고 계세요. 아니에요. 그때 딱 사람 딱 보면 한마디를 물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도 제가 한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아 얘가 어느 수준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. 너무 부담스러워. 충분하세요.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충분해. 저 일부러 네. 검색도 안 했어요 그거를. 잘하셨어요. 수학 공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? 저 고등학교 때 하시고 끝이잖아요. 끝이죠.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진짜 대충했죠. 왜냐면 예체능 고2 때 결정된 이후로 손을 놨죠. 명문 명문 출신. 안산 동상고 출신이잖아요. 맞아요. 명문고시잖아요. 저희 그때 셋이. 안 저희 있다 후배입니다. 아 저희 고등학교. 동상은 최고의 아웃풋. 저도 유튜브의 신으로. 저 그냥 어떻게 의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그 걱정을 좀 했었어요. 과연 이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죠. 할 수 있습니다.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 끌고 끝나면 되니까. 그럼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거부터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미분이 무엇인지. 네. 네. 아예 미분이 뭔지를 몰라요. 많이 들으니까 그냥 환상의 그냥 네. 이름인 거예요. 다 미분에 대해서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데 미분 적분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나오는데 그럼 막연하게 미분은 뭔가 고차원의 수학 제 안에서 그렇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. 이게 대체 뭘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한테 좀 배워서 네. 다음에 미분 얘기가 나오면 나도 이제 낄 수 있는 맞아요. 개념을 알고 싶어요. 개념 미분 대체 뭘까. 30분 간략하게 토크하고 예. 바로 그 특강 해주시면 예.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